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은 제가 좀 희귀 상품 중 하나인 이 농심 모듬 해물탕면 그 동네 슈퍼마켓에서 원래는 이게 한 팩에 한그 3,000원대 중후반 정도 나가는 게한번 들이거든요. 그네 봉지짜리로. 근데 오늘은 이거를 한번 들에 1,99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모듬 해물탕면을 한 번들을 사가지고 지금 한 개를 제가 지금 요 밑에 그 사발에다가 제가 그 방에서 혼자 먹을 때좀그 끓여 먹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여기 사발에다가 그 라면 올리고 그, 한, 면이 어느 정도 잠길 때까지 물을 좀 부어주면 되거든요? 물을 좀 부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물 붓는 선이 있어요. 그리고, 뭐냐, 스프 넣고, 그렇고, 뭐, 불려서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이걸로 덮어야 돼요. 그렇게 덮으면 되는데, 뭐냐, 그렇게 먹다가요. 밥을 먹고 싶을 때. 밥을 먹고 싶을 때는 면을 넣기 전에 밥을 밑에다 까시면, 밥을 밑에다 깔아주시면, 되게 잘, 뭐냐. 밥이 국물 안에 잘 스며들어요. 다만, 조금, 이렇게, 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조절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면 위에다가 밥을 얹고 한번 물을 부어본 적은 없거든요. 만약에 그게 되면 아마 밥이 좀더밥 본연의 맛을 조금 유지한 채로 익을 수는 있겠죠. 근데 미켈님 오랜만이에요. 내가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거 되게 희귀템이죠. 모듬 해물탕면. 요즘 이게 이 번들에 2016년 한정판으로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왠지 내년에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거요. 모듬 해물탕면 원래 그 1990년대부터 있었어요. 1990년대에도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있었는데, 은근히 이게 맛이 굉장히 얼큰하면서도 시원해. 그 해물라면 좀 드셔보시면 알잖아요. 약간 그 다시마 미역 뭐 이런 스프에다가 막 그런 약간 너구리 비스무리한 그런 스프? 너구리보다는 조금 덜 매워요. 너구리보다는 조금 덜 맵고요. 지태님 실물 좀 보여줘요. 아, 참고로 이거는 그냥 제가 사발에다가 밥 올리고 건더기 스프 올리고 면 올리고 분말 스프 올리고 뜨거운 물 받아서 이걸로 덮어서 면을 익혀서 먹은 거예요. 냄비 꺼내기 귀찮아서. 그래서 실물은 이렇게 면을 건져서. 그래서 일부러 제가 방제를 그랬어요. 모든 해물탕면을 지켜주세요. 이게 되게 맛있는데 매니아들밖에 안 먹나 봐요. 그래서 좀 사라지는 게 싫어가지고 이걸 좀 모듬 해물탕면을 지켜주세요 해가지고 이거 유튜브에 올릴 때 그대로 그 제목으로 가서 올릴 거예요. 그쵸? 저도 이 라면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 되게 다양한 종류의 라면 다 먹어봤잖아요. 라면 매니아잖아요. 그래서 뭐 참깨라면도 먹어봤고
그 너구리 시리즈 순한맛 매운맛 다 먹어봤고, 그리고 뭐냐 부대찌개 라면도 그 농심 오뚜기 다 먹어봤고, 그 뭐냐 팔도는 놀부 부대찌개 라면이라고 편의점에서 파는 것만 먹어봤어요. 팔도 그냥 부대찌개 라면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제가 약간 그런 이제 슈퍼마켓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식품 그런 거좀 매니아여 가지고. 청양고추 없어요?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다 넣으면 겁나 매워질걸요? 눈물 콧물 나간 거 보고 싶었다고. 추후에 그거 계획이 있기는 해요. 불닭볶음면을 그냥 불닭볶음면, 그리고 치즈 불닭볶음면, 그리고 쿨 불닭볶음면, 불닭볶음 탕면, 그렇게 네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라면을 한 번에 네 개를 먹는 건 일단 좀 무리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거 비교 먹방은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슈퍼마켓 가보면요, 그 불닭볶음면하고 불닭볶음탕면, 쿨 불닭볶음면, 그렇게 세 개는 봉지라면을 제가 봤거든요. 치즈 불닭볶음면 없어. 초대 게스트? 우리 집에 엄빠가 이 시간에 있는데 초대 게스트를 부르라고요? 초대 게스트 부르려면 낮방해야 돼요. 초대 게스트 오려면 낮방해야 되고, 아니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참,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이제 요금을 이제 밴드 데이터 퍼펙트로 바꿨거든요. 그한달 기본 11기가에다가 11기가 다쓸 경우는 이제 매일 출퇴근용 2기가씩을 더 주고, 그 출퇴근용 2기가도 다 썼을 때는 그 데이터 그 속도 이제 3Mbps로 내려간 다음에 추가 요금은 안 나오는 그런 요금제가 있어요. 이제 그거 요금제로 바꿨는데, 제가 이제 SKT VIP다 보니까 1년에 리필 쿠폰이 6장이 와요. 근데 그 리필 쿠폰도 적용이 돼요. 대박이야. 11기가 리필돼요. 그래서 이제 장시간 데이터 리필에 대한 준비도 끝내놨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근데 다음 주에 그거 테마로 야방 가기는 조금 너무 빠르지 않나요? 왜냐면 여러분들 오늘 그거 경강선 개통되는 거 아시죠? 오늘 9월 24일에. 그래서 딱그 9월 24일 첫 차부터 다니거든요. 이게 경강선 총 연장이 이제 인천에서 강릉까지가 그 노선이거든요. 인천에서 강릉까지 노선 중에 일단 오늘은 판교에서 여주까지 뭐냐 도시철도가 개통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개통될 구간은 이제 원주에서 강릉까지의 그 올림픽 구간이 개통되고요. 아쉽게도 판교에서 원주까지는 올림픽 전까지 연결이 못 된대요. 그래서 이제 여수로 지하철 타고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 세종대왕릉을 한번 가볼까? 원래 공식 명칭은 영영릉이거든요. 그 세종대왕 부부의 그 묘가 능이 같이 있고 그 옆에 그 효종의 그 부부의 능이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가보려고 답사 계획을 짜놨거든요. 경강선 뚫리면 간다 했는데, 근데 거기 가서 그렇다고 거기서 그 이천 쌀밥 먹으러 가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고, 이동해서 또 방송을 켜야 된다 그러면 라면 먹을까 말까 하고 있었어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라면 먹고 갈래. 근데 이제 라면은 혼자 끓여 먹으면 좀 외롭긴 하죠. 꼬르륵. 이제 가장 사실 가장 맛있는 라면은 뭐 이게 굳이 상표를 가리지 않는다면 배고플 때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고요. 이거 조금 이제 혼자 먹는 라면이 좀 외롭다 싶으면요. 뭐냐?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옆에서 뺏어 먹는 라면. 아, PC방. 그거 아세요? 만약에 남녀가요, 둘중한 명이 라면 먹고 갈래? 하면서 라면을 끓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라면이 되게 얼큰한 국물의 그 종류의 그 라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일드한 거 말고 핫한 거. 핫한 라면에다가 청양고추 썰어 넣어. 대파 송송 썰어 넣어. 달걀 탁 터트려. 네, 터뜨린 게 아니라 달걀 탁 넣어. 그리고 시작할 때 떡도 넣어. 떡라면. 얼큰한 떡라면을 주는 거야. 그러면 떡라면이 좀뭐 둘이 먹기 제일 좋은 라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그리고 과연 이 남녀 둘이서는 라면만 먹을까요? 라면은 전초전이죠. 하여간 이제 안영미 씨가 라면의 의미를 좀 이렇게 핫하게 좀 살려줬어요. 세계 생명체들 중요. 그 라면을 먹는 소유 시간이 제일 짧은 동물이 있어요. 영어로 메이트라고 하는데. 그 메이트 시간이 가장 짧은 동물은 기린이에요. 기린이 그 되게 짧고 굵게 끝내요. 기린은 되게 짧고 굵게 끝낸대요. 딱 집어넣고 끝났네. 무슨 집어넣고 그뭐 마취총 쏘는 거야? 저는 이 모든 해물탕면을 좀 이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그 알게 된 덕분에 이 모든 해물탕면을 지금도 가끔씩 먹게 되는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사서. 배고프면 드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그 농심에서 나온 모듬 해물탕면. 이게 근데 파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좀. 근데 제가 이거 번들로 샀는데 원래 번들 가격이 한 4,000원대예요. 근데 동네 슈퍼마켓에서 그 4개가 들어간 번들을 1,990원에 파는 거야. 그래서 어? 이게 웬일이지? 근데 그 번들에 보니까 적혀 있는 게 2016년 한정판이라고 돼 있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제를 모듬 해물탕면을 지켜주세요 라고 했고, 유튜브에 올릴 때도 이거 모듬 해물탕면 지켜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게이득. 원래 그 뭐냐, 슈퍼마켓 가면 그런 게이득 많잖아요. 막그뭐 균일가 판매한다고 막막 음료수병 막 이런 거막그 1,000원에 팔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녹화는 잠깐 끝내고 이제 그릇을 좀 치우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좀 천천히 좀 느긋하게 좀 디저트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